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홍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왜 요딴식으로 진행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은 제가 셀프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한 상태고요. 겁이 안 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조금 나는데, 저는 남들보다 좀 통각이 둔한 편이어서 덜 아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겁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일단 준비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프 왁싱 키트를 샀는데 안에는 워머, 왁스, 스틱, 샘플이랑 설명서가 들어있고, 마른 수건 2장, 냉장고에서 꺼낸 수딩젤, 무시피린 성분이 들어간 항생제 연고, 베이비 파우더, 쪽집게, 알코올 솜 거울을 준비했습니다. 워머 보울에 왁스를 넣고 녹을 때까지 약 20분 동안 기다려줍니다. 일단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릴 순 없으니 같이 살고 계신 용택 씨를 모셔봤습니다. 왁싱하기 전에 깨끗이 샤워를 해주고 챔버가 길다면 0.5cm 정도 커팅을 해줍니다. 따뜻한 수건을 왁싱할 부위에 올려놓고 모공이 열릴 때까지 5에서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모공이 열려서 챔버가 잘 빠지고 덜 아프대요. 수건을 제거해주고 왁싱할 부위에 베이비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잘 발라줍니다. 파우더가 피부 마찰을 줄여줘서 덜 아프대요. 용도에 맞는 사이즈의 스틱을 준비해주고, 보통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데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발라줍니다. 이제 왁스를 발라줄 건데 꿀 같은 제형이 됐을 때 살짝 눌러가면서 발라줍니다. 뜯기 전엔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데 털이 난 방향대로 쫙 뜯어주면 생각보다 안 아픕니다. 다 제거했으면 남은 채모는 쪽집게로 뽑고, 피가 난다면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차가운 수딩젤을 잘 발라서 진정시켜줍니다. 왁싱을 하고 24시간 동안은 샤워를 안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 왁싱을 다 끝내고 수딩젤을 발라놓고 누워있는 상태인데 진짜 엄청 아플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고통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통증이었습니다. 오히려 귀 뚫는 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귀 확장하는 게 더 아팠고, 처음 딱 뜯었을 때 이거 사람들이 너무 엄살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찔끔 흘린다고 하시는데, 전 눈물 진짜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오히려 눈이 건조합니다 지금. 그 정도의 통증이고요. 일단 소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단 너무 만족하고,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해본 결과, 이거는 제가 샵에 가서 좀 거금을 드리더라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왁싱을 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왁싱을 하고 4-5일 뒤에는 스크럽을 해줘야 된다는데, 제가 쓰고 있는 쿤달 스크럽 제품은 입자가 너무 고와서 스크럽이 된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자가 더 굵은 지오마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다 집어 치우고 장단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장점 첫 번째, 가격이 쌉니다. 보통 샵에 가면은 적어도 1회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키트가 다 합쳐서 27,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가적인 재료들을 구매를 해도 5만원 안팎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만으로 봤을 때 셀프가 훨씬 저렴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고요. 두 번째, 편합니다. 저는 제모를 하기 전에 털이랑 속옷이랑 이렇게 엉켜가지고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제모를 하니까 그런 거 정말 1도 없고 편합니다. 청결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점 하나 더, 사람을 안 만나도 됩니다. 저는 정말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용실 가는 것도 조금 꺼려집니다. 샵을 안 가도 된다는 점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단점은 귀찮습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귀찮습니다. 귀찮은 건 둘째 치고 아픕니다. 이게 왁싱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센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아팠습니다. 이거를 거울을 앞에 두고 작업을 해도 거울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속 보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고개가 너무 아파가지고 전 다음날에 담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팠고, 씻고 나서 매일매일 약이랑 보습제를 발라줘야 된다는 거, 이건 진짜 너무 귀찮습니다. 이제 보습제는 그렇다 쳐도 약은 염증만 안 나면 안 발라줘도 된다라고 말씀은 해주시지만, 그래도 이제 피가 났었고 자극이 한번 있었던 자리고
언제든지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약을 발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발라줘야 한다는 게 저는 정말 귀찮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는 다방면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시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Thank you.